먹다 남은 걸로 치킨 마요를 했습니다. 양념 치킨이라서 이렇게 양념이 좀 들어갔어요. 자주 먹는 치킨 마요입니다. 맛있다. 맛있어요, 진짜로. 진짜 맛있어요. 집 둘 중에 하나, 로인. 소스에 찍어 먹어요. 계란 반죽. 오, 대박. 손으로 먹고 있어. 대박. 핫팟 과자를 먹으려 갑니다. 이거는 생선 껍질 튀김이에요. 거기에다가 마라 양념이 되어 있어요. 네, 두부랑 이거는 생선 껍질 과자에다가 바삭바삭한 버섯이 들어있어요. 그 마라 특유의 그 쏘는 맛이랑 매운 맛이 같이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미 먹어봤는데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마라의 향은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버섯? 버섯 과자예요. 이거는 향도 마라의 향이 엄청 나고 버섯입니다. 이렇게 진짜 버섯이에요. 이거는 두부, 건두부인가봐요. 얇은 거. 그것도 나름 바삭바삭합니다. 그 다음은 이게 생선 껍질 튀김이거든요. 한국에서는 많이 먹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싱가포르에서는 많이 먹어서 이렇게 솔트에그랑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계란 노른자, 짭조름한 계란 노른자 소스랑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이거는 마라 버전이에요. 바삭바삭해요. 비린 맛은 안 나고 더 고소합니다. 멸치 먹는 느낌? 맛이? 라면 수프를 넣으니까 맛이 있네요. 근데 뭐 레시피가 많으니까 라면 수프 없이도 맛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넣으니까 확실히 그냥 맛있어요.
떡볶이 만들었고 깻잎도 좀 넣었어요. 이 토닉워터랑 같이 먹으려고 합니다. 거품 한 컵. 아, 케첩을 좀 넣었어야 했는데. 케첩을 까먹었어요. 아. 레시피 따라하다 보니까 까먹게 됐어요. 아쉽다. 깻잎이랑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오. 10시가 다 되어가는데 이 차돌박이를 굽고 있습니다. 파도 같이 굽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다이어트용 샌드위치 만들었는데 여기 닭가슴살을 넣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케일을 너무 높게 쌓아가지고 이쁘게 랩핑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해볼게요. 짠! 닭가슴살 샌드위치. 이 닭가슴살이 되게 촉촉해요. 그다음에 사실은 여기 끝에 매운 양념 치킨 소스를 넣었어요. 아이고, 벌써 튀어나오고 난리나네. 역시 소스 파워. 아이고. 이런. 이럴 수가.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다크초콜릿 페레로, 이거는 저번에도 먹어봤던 얼그레이 라벤더. 이거 맛있어요.